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가나요, 피디님? 안 가나요, 오늘은? 어색해서요. 예.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타이밍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여러분 네. 지금 구독 안 하시고 그냥 보고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까봐 저희가 이런 시간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중요한 이야기 또 유용한 이야기 준비했으니까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터치 몇 번, 네. 클릭 몇 번을 하면은 저희에게 희망과 또 파이팅을 여러분께서 주시는 거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좀 시간 드릴까요? 오늘은 3초만 드릴게요.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 3, 2, 1 벌써 누르셨다고 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시간 되시면은 다 보시고 나서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그러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요, 한 주 동안 베스트 세 종목, 워스트 세 종목을 꼽아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스트 종목부터 볼 텐데요. 워스트 첫 번째 종목은 모호크. 모호크. 저 이 종목 처음 들어봐요. 진짜요? 네. S&P 500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바닥재를 깔아주는 회사입니다. 아~ 네, 마루가 됐든 카페트가 됐든. 근데 예. 이 회사가 요새 왜 별로 안 좋아요?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보통 우리가 집에 공사할 때 네. 장판을 혼자 하시나요? 장판 공사를? 보통 이제 네. 불러서 하죠. 네, 불러서 하잖아요. 네. 보통 전문적인... 한 4인 1조가 되고 4명이 와서 네. 보통 보는 것처럼 공사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많이 심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2017년에 나왔던 실적 자체가 부풀려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소송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아주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왜 부풀려요? 이 종목이 S&P 500에 들어가 있을 만큼의 규모가 있는 예, 기업인데. 그렇죠. 그런데 실적을 회사에서 얘기한 것과 실제 나온 발표치가 너무 갭이 크다. 이거 딱 얘기하면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업이 있었거든요. 이런 기업이. GE가 바로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예, GE도 예. 실적 예,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아마 그런 실적이 부풀렸다는 어떤 그런 소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주가가 좀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한샘 같은 그런 기업들이 한샘인가요? 굉장히 주가가 예. 올랐거든요. 리모델링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게 집에 많이 머무르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예, 그냥 예. 내 집에서 예. 머물러도 예. 행복한 예. 그런 집을 만드는 분위기 많고 맞습니다. 한샘에 혹시 그런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데 큰데 한번 가본 적 있으세요? 전 거기도 가봤고 한샘은 가봤고 네. 집에 있는 하이체어를 거기서 샀죠. 아 그래요? 네. 저는 거기 갔을 때 놀랐던 게 상담하는 분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 층마다 있죠. 예, 전문적으로 이제 리모델링 관련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 이래서 한샘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구나. 10년 전에 상당히 이슈가 됐었죠. 그때 비슷하게 카피한 거가 현대리바트가 그랬어요. 아 맞아요. 현대리바트. 현대리바트 딱 느낌이 네. 흉내만 냈어요. 근데 보니까 아예 이제 가구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리모델링 시장에 뛰어드는 게 한번 그렇게 하면은 다 쫙 그 제품을 바꿀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이제 관련해서는 이제 모호크 이런 기업이 미국에서도 이러지 않을까 했는데 뭐 다른 이슈가 또 그렇죠. 다만 이제 혼자서 공사할 수 있는 것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처럼 아. 네, 내가 갖고 와서 네네. 변기를 바꾼다든지 맞아요. 문자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들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로스도 네, 사상 최고가 네, 그렇죠. 다만 사람을 불러서 하는 것들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모호크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는 핀터레스트인데 핀터레스트는 저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아, 이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미지 찾을 때 구글링보다 핀터레스트가 더 좋더라고요. 아직까지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월가의 평가가 올 만큼 올랐다라는 평가가 많이 돈도 아직 못 있습니다. 벌었는데요. 네, 돈을 못 벌고는 회사지만 사실 SNS 업계는 상당 부분 페이스북이 워낙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목표 주가를 $25, $30 꽉꽉 찬 거다 하면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추가 상승이 어려운 기업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핀터레스트가 지금 보니까 창업자인 에반 샤프도 최근 들어서 주식을 매도했네요. 예, 뭐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것 때문일까요? 하필이면 또 주식을
62,500주씩 두 번을 또 연거퍼서 최근에. 이게 돈이 필요했나요? 약간 그러니까 뭔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시점이 안 좋을 때 CEO의 어떤 그런 행동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안 좋죠. 네, 가뜩이나 이런 밸류가 높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내가 내 주식을 팔게 되면 진짜인가? 그쵸.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내려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 집주인이 집을 떠난 그런 거에 따른 비난이 상당히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핀터레스트 두 번째 워스트 종목이었고요. 마지막 워스트 종목은 슬랙. 네, 슬랙. 슬랙은 아시겠지만 그 국내에 있는 토스 회사를 비롯한 상당한 많은 회사가 협업으로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판이 어려운 판에 들어온 게 아닌가. 왜냐면 이 협업의 세계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가 꽉 잡고 있었거든요. 팀즈. 그러니까 슬랙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슬랙이 상당히 잘못 만났다. 그러니까 너무 큰 상대를 만나서. 예, 그래서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확연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슬랙은 만약에 오늘 정말 조금만 더 제가 좋은 점수 줬다 그러면 일단 베스트로 꼽으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워낙 마이크로소프트는 벽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좀 안 좋은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슬랙이 그럼 좋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발을 안 뻗는 데가 없거든요. 다 뻗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슬랙이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 이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당장은 어렵고 다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올라오는 모습 보이겠지만 일단 올라온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슬랙은 그 지난주에 어디랑 협업을 발표했냐면 아마존이랑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면은 네.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존을 발표해서 아마존에 이제 저걸 같이 쓰기로 했는데 그렇죠. 꿈은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주주는 아니지만 주주라면 이렇게 흡수합병. 그럼 제일 좋은 케이스가 나오겠는데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커지고 있고 특히 슬랙이랑 다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 회의도 하고 화상이 다 같은 시스템인데 구글이 다시 한번 또 도전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매번 맞아요. 빠졌다 빠졌다 해도 안 됐는데 이번에 지메일을 통해서 협업을 다시 그 화상회의 시스템 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줌이 상당히 약한 이유, 슬랙 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구글도 또 들어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구글 미트 써봤는데 그 유료 버전인데 좋던데요? 좋습니다. 좋아요. 예, 좋아요. 그거죠. 예, 그거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약간 밀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냥 뒀으면 제가 보기에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대기업이 버티고 있는 업종들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워스트 세 종목 봤고요. 베스트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상을 하신 바로 그 종목입니다. 모더나. 예, 묻어놔야 될 종목이 된 모더나. 모더나부터 볼까요? 네. 모더나는 주간 30%가 올라갔는데요. 네. 사실 이겁니다. 모더나를 제가 굳이 꼭 얘기하는 거는 사실 주가 최근에 강했기 때문에 뽑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거는 모더나가 됐건 길리아드 사이언스의 치료제가 됐건 둘 중에 하나만 해결되면 되거든요. 뭐 어쨌든 모든이 하나만 정확히 나오면 되고 있고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 진짜 무서운 나라가 관련된 백신을 나오면 생산을 미리 하라는 겁니다. 지금 FDA가 승인 나지 않을 안 나더라도 다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어서 만에 하나 승인 되는 거 있잖아요. 허가 나면 그걸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생산을 시작한 게 저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진짜 미국이란 나라가 엄청 무섭다는 거죠. 그에 대한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 또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같은 이런 쪽에서 또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돈 많다고 갖고 가는 거 아니다. 그렇게 반기를 들고 있는 거죠. 여튼 어디가 됐건 모더나가 되겠고요. 지금은 여하튼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전체 섹터 아니면은 바이오 섹터 아니면 의료기기 섹터가 미국도 여러분 잘 안 보셔서 그렇죠. 한국에도 있습니다. 타이거 의료기기 ETF 그리고 코덱스 헬스케어 ETF도 전부 다 사상 최고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돼요. 이제 건강에 대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이슈도 이렇고 함께 좀 접목이 돼서 최근에 주가가 모두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모더나 예상을 했었던 그 종목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얼라인 테크놀로지. 이 회사는 뭐 하는 기업이죠? 얼라인 테크놀로지 회사 이름은 약간 그 익숙하지 않다. IT 기업 같이 생겼어요. 안 하지만 근데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 치아 교정하셨으면 누구나 다 알죠. 인비절라인 하면 바로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이 딱 이 회사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요즘 보면 예전에 쇠로 있던 애들은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저희 딸도 벌써 10년 전에 저거 했고 부모님 따님도 저거 했잖아요. 맞아요. 투명이고. 근데 전 저게 더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철도도 깔아봤고 저것도 껴봤는데 너무 아파요. 아 이게 안 아프면 이가 교정이 안 되겠죠.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차라리 철도 깔아서 이게 조이는 게 전 좋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저게 이제 그 동안에 부침이 있었어요. 실적 나올 때마다. 그리고 사실 보면 올해 가장 비즈니스가 안 되는 데가 치과입니다. 미국에서. 맞아요. 제일 문이 많이 닫은 병원도 하나 치과예요. 그냥 사람들 직접 입대 입입에서 바로 갇혀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어려워서 좀 안 좋았는데 이제 다시
다 살아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있겠고요. 또 하나가 그동안 저 회사가 1년 동안, 1, 2년 동안 좀 부담스럽던 것은 경쟁사가 나타났어요. 스마일 클럽이라는 곳이 경쟁사가 나타나고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슈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브랜드도 있고 다 있거든요. 저런 것들이. 근데 딱 보시면 제가 저 온라인 테크놀로지의 CEO가 한번 인터뷰를 봤거든요.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경쟁이 안 되는 애들이야. 깔고 가고 있고 미국도 미국이지만 지금 저 시장에서 가장 크게 뜨겁게 성장하는 시장이 일본입니다. 일본 친구들 워낙 치아가 안 좋잖아요. 많이 보여드렸죠. 일본이 80% 9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 시장 자체가. 저는 온라인 테크놀로지는 저희가 2016년 8년 책 두 책에 다 써놨는데요. 올해 나올 책에도 또 한번 쓸까 고민 중입니다. 네. 그만큼 좋은 회사입니다. 사실 이제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치아가 건강한 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위 아랫니가 너무 이렇게 윗니랑 친하게 지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턱의 근육이 엄청 발달됐대요. TMI 좀 드리시면. 그래서 아랫니가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래서 이제 아랫니를 눕히는 작업을 했는데 그게 또 치아 교정이 참 그런 게 교정을 해도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 다시 또 돌아와요. 맞아요. 또 해줘야 맞아요. 되는 거예요. 또 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는 그냥 살려고요. 네, 그냥 살려고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돈이 들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여행이 다시 또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올랐던 그런 섹터인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업 올랐었네요. 이 부킹홀딩스라는 것이 8.3%가 올라왔는데 부킹홀딩스는 아마존이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는 그냥 주당 가격으로 제일 비쌌던 주식이 하나입니다. 하여튼 $2,000짜리 주식이었네요. 요즘 계속 흔들렸죠. 세상에 여행 사이트는 딱 두 군데가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익스피디아 아니면 부킹홀드죠. 브랜드 다 파생돼 있잖아요. 네. 브랜드 자체는 익스피디아가 더 많고 부킹홀드는 딱 압축돼 있죠. 쉽게 얘기해서는 그리고 여러분들 맛집 갈 때 해외에 다 주문 예약하는 것이 오픈테이블이잖아요. 네, 맞아요. 오픈테이블로 많이들 우리나라에서도 쓰고 있고요. 그 회사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여튼 요번에 백신 때문에 개발된다 뭐 여행 간다 이럴 때 나올 때다 보면 저볼 하나 찍으라 그러면 저는 항공주보다는 오히려 이걸 찍겠습니다. 여행. 왜냐면 얘네들은 여행, 렌트카, 호텔을 다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공주 하나 찍느니 딱 저걸 갖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예약을 해야 비행기를 타든 뭐 호텔을 가든 그렇게 할 테니까 여행 관련해서 진짜 여행 가고 싶네요. 아, 그러니까요. 저기 저기 회사의 그 자회사가 아고다인데. 아고다. 네. 아고다 들어간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로그인한 지가 언제였죠? 어떻게 그냥 한번 랜선 여행이라도 여러분 가세요. 예약이라도 그러니까요. 한번 눌러나 보고. 한번 보면은 요새 그래서 못 가서 그 호텔 가격이 엄청 싸졌다고. 맞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올라왔는데 못 가는데. 자꾸 메일이 오더라고요. 못 가는데. 이벤트인데. 뭐 이벤트라 하면 메일이 오는데 못 가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슬펐습니다. 자, 그럼 오늘 베스트 중에 베스트를 골라야 되는데 모더나? 저는 그냥 모더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모더나를 베스트로 뽑겠습니다. 뭐 모더나든 다른 회사든 어떤 회사라도 좀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떻게 이 김에 모더나로 한번 삼행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저부터 할게요. 저부터. 뭐라도 뭐라도 더 해야죠. 더도 없이 더할 것도 없이. 나 여행 좀 가게. 백신 좀 만들어라. 모더나 화이팅. 그러네요. 제가 마무리해야 되니까 되게 부담스러웠었네요. 괜히 시청했네요. 여행 좀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백신이 만들어지고 다시금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미국 주식 투자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달러 쓰셔야 되니까요. 자, 오늘도 미주알고 저리 시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학영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